인도에서 세척제 원료인 메탄올을 섞은 밀주가 유통돼 10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미국 북서부 지역에선 눈폭풍이 불어닥쳐 교통이 마비되자 주민들이 생필품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다급하게 환자를 응급차에 태웁니다. 축제 기간에 밀주를 마신 뒤 정신을 잃은 겁니다. 지난 6일 이후 인도 북부에서만 100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인도 경찰은 공업용 메탄올이 들어간 밀주가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선 허가를 받은 술은 값이 비싼 탓에 빈곤층을 중심으로 밀주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도 뭄바이에서 메탄올 밀주를 마신 90여 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2m 가까이 쌓인 눈들을 치우자 차량들이 줄지어 나갑니다. 눈폭풍으로 닷새 동안 갇혀 지냈던 120여 명이 구조된 겁니다. 눈폭풍 마야가 불어닥친 워싱턴주의 주요 도시에는 교통사고와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주민들이 사재기에 나서며 마트 진열대는 텅 비었습니다. 30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릴 것이란 예보가 나온 가운데 워싱턴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